지금 여러분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병원에 가서 막 차트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만 원 던져주고 그걸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갖고 가서 다음 병원에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웬 그런 복사해가지고 가고 그러냐. 왜 그렇죠? 의료 정보를 함부로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 모아두면 탈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용되기 때문에 모아둘 수가 없는 거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근데 저런 분산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산 인터넷상에다가 의료 정보들을 암호화시키고 잘게 쪼개서 딱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가 A 의료기관이 열람했던 관리했던 의료 정보를 그렇게 퍼뜨려 놓은 다음에 B 의료기관이 이거를 볼수 있게끔 제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럼 B 의료기관에서 자신들의 프라이빗 키로 블록체인상에서 사인을 하고 이 분산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던 제 의료 정보를 싹 모아서 열람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컨트롤을 제가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인터넷상의 분산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탈취당하거나 이럴 염려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개인정보 역시도 그렇게 분산 스토리지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면 개인정보 역시도 그렇게 고도로 많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분산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다가 내가 금융기관에 갔을 때 나의 금융 페르소나를 이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상에서 그 권한에 대한 것들이 암호학적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인터넷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 버너슬리 경이 연말에 이제 블록체인과 인터넷이 커넥트 연결될 거다 곧 뭐 이런 전망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사실은 되게 역설적이죠. 중앙 집중화의 최대 수혜자인데 자기가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락에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건 진짜 현상일 뿐이고 한때 그냥 열병일 뿐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정말 거대한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된 회사들도 한 70여 개 되고, 지금 정부가 약간만 더 우호적인 이제 입장이 되면은 들어오려고 지금 대기 중인 대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들도 우리 금융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공개형 블록체인이건 폐쇄형 블록체인이건 이제 실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